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일가족이나 그 주변 비선 세력이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라는 공개석상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게이트를 둘러싼 당내 갈등, 다시 말해서 한동훈 세력과 한동훈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주류 세력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한다며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지 지도부인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밝힌 국힘의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이 8명이 있다는 소위 팔동훈론은 한동훈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 등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측에서는 그 당원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같은 최고위원인데도 한동훈과 가깝지 않은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뇨한 최고위원이나 이런 최고위원들에게는 그 자료가 전혀 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또 지금 현재도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괴멸, 총살에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원 게시판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런 한편에 있어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는 글이어도 올리는 족족 여전히 사라지는 글들도 있다라고, 여전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이 있다라면서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추궁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원 게시판 게이트가 터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당원 게시판의 관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원 게시판이 철저하게 한동훈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잇따라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령 한동훈을 비유하고 옹호하는 이런 글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당내 정치인들에 대해서 무슨 괴멸, 총설 이런 끔찍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시물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에 한동훈을 비판하는 당원 게시물은 험악하고 저질적인 표현이 없는 게시물도 올리는 족족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 완전히 한동훈을 띄우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한동훈의 비판적이거나 한동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은 도무지 살아남지 않는, 올리는 족족 사라지고 있으니 이따위 당원 게시판을 어떤 자들이, 어떤 세력이 관리하고 있느냐고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이 추궁한 것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발한다고 하면 저한테 무수히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 있다.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사람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일부 언론에서 국힘에서 한동훈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고발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온 모양입니다. 아마 한동훈 측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한동훈 주변의 세력 일부에서 기사를 나가도록 아마 언론 플레이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위원 말은 그러면 지금 한동훈을 추종하는 소위 한딸 같은 사람들이 김민전 최고위원에게도 문자로 온갖 욕설과 김민전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그 왔던 문자들을 다 당에다가 전달해 줄 테니까 한동훈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을 고발하겠다는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최고위원인 김민전 최고위원 본인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함께 고발하라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하자 한동훈은 김민전 최고위원에게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발끈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전 최고위원은 그런 기사가 났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참나라면서 헛웃음을 짓는, 그러니까 한동훈 특유의 그 비웃음을 짓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고, 친한계인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나라고 김민전 최고위원에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측의 서병수 사무총장은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해서 당이 고발하겠다고 하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다라고 말했고, 김 최고위원은 해당 기사가 오보라면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 사무총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한동훈 및 한동훈 측 인사들과 김민전 최고위원 간의 언쟁이 격화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당 내용은 비공개 회의 때 논의하자고 진화에 나섰고, 즉시 최고위원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공개 회의를 마친 뒤에도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한동훈은 최고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 이제 당대표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한동훈은 이어서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면서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민전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게시판과 관련된 논란은 조기에 종식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결국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동훈은 교묘하게 논점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그 저질의 악성 게시물들이 한동훈 가족이 직접 쓴 건지 아닌지, 혹은 한동훈 주변의 비선 세력이 개입했는지 아닌지, 이 문제를 밝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떠니 저떠니 당원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겁니다. 왜 한동훈과 그 주변 일가족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악성의 게시물들이 대규모로 올라와 있고, 더구나 한동훈의 비판적인 글들은 모조리 삭제되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지금도 무슨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누구나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따위 지금 헛소리를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동훈에게 묻습니다. 이번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해서 한동훈 당신이나 혹은 당신 부인인 진은정 씨나 혹은 장인, 장모 또는 모친, 딸, 아들 관여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그 가족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당신 주변의 비선 세력들이 이 게이트에 관련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한동훈이 딱 부러지게 기도 아니다 답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답변하지 않으면서 계속 무슨 물타기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런 자가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해제낀 겁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현직 대통령 부인보다는 현직 국민의힘 당대표 부인이 훨씬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동안 뭔 소리를 했습니까? 국민 눈높이가 어떠니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이따위 소리들을 했습니다. 한동훈 씨, 당신 부인 진은정은 어떻습니까? 당신 부인 진은정에 대해서 당신이 현직 대통령 부인에게 제기했던 그런 논리를 제기한다면 당신 부인은 과연 떳떳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소리를 해대면서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이게 지금 한동훈이 지금까지 계속 보여온 행태입니다. 지금도 한동훈에 대해서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한동훈이 지금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제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신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고 속말로 한탄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 한동훈의 기울인 애정 이런 문제 때문에 소위 매몰비용 문제로 쉽게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동안 한동훈에 속아서 한동훈을 지지했다가 최근 한동훈과 그 일가족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이른바 학을 떼고 있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는 것쯤은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각종 발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김민정 최고위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길래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당 게시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도 바로 정당은 민주적이고 정당 의사의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일반적으로 왜 누가 어떻게 당 게시판을 운영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괴멸, 총살해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원 게시판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에 있어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는 글이라도 올리는 족족 여전히 사라지는 글들도 있다라고 여전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도 아니고 직접 온 글이 아마 더 죄가 있다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전화번호 하나도 안 지웠다면 거짓말이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운 것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전화를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들을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이 제가 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사가 났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김민전은 기사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아이고라고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이 임명한 서범수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우리 김민전 최고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대답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당원 게시판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게시판입니다. 단지 한동훈 대표라는 이름은 우리 당대표이고 그래서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저희들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12개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이 천여 개 중에서 12개만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최근에 각 언론의 국민의힘 발로 한동훈 및 그 가족들의 올린 게시판들을 천몇 개를 다 조사했더니만 그중에 수위가 높은 것은 뭐 12개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그것도 역시 한동훈 측에서 언론 플레이로 나온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하자 서범수 사무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자문위에서 했지만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최고위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중에 또 비공개 때 설명할 것 있으면 추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고 서범수 사무총장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전 최고위원은 그러면 그 기사 오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했고 서범수 사무총장은 제가 못 봤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국민의힘 발로 나온 기사들에 대해서 그 기사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한동훈에 가까운 한동훈 측이 기사의 소스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왜 기사를 갖고 이야기하느냐는 식으로 한동훈 측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 측 발로 기사가 다 나오면 많은 국민들은 그 기사를 믿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믿겠죠. 그렇다면 그런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입 딱 다물고 있다가 김민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그 기사를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뒤늦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쩍 언론 플레이를 해보고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살짝 발을 빼고 이런 행태가 최근 한동훈과 그 주변 인사들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잇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